자,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의 물투 수험생 여러분들. 자, 메가스타 물리 김성재 선생입니다. 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기가 아무래도 가장 우리 수능 준비 기간 중에서 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이제 실컷 거침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6평이 있고 끝나자마자 바로 또 우리 학교 내신 준비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정리가 됐고 좀 홀가분한 상태로 또 우리 수능 열렬인들 N생 얘기하는 겁니다. 수능 열렬인 여러분들은 6평이 끝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슬럼프에 좀 빠지는 듯합니다. 왜? 아무래도 좀 오래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지칠 때가 나타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시기에서 바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왜? 코론 시기에서 바로 탄력 보니까 7월과 함께 8월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또 9평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바로 이제 한두 달 뒤에 수능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시간에 대한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집중도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준비를 한다는 것인데 자, 7월 학평, 6평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단 7월 학평은 전범위가 아니고요. 3단원의 파동, 자, 요 부분까지였었죠. 하지만 9평부터는 이제 대단원 전범위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난이도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 7월 학평, 그래, 무난했습니다. 무난했고요. 특별하게 뭐 킬러가 되는 뭐 이런 문항이 있었던 건 아니죠. 복합적인 산수 전개 과정 문항이 없는 가장 낮은 하 한 두어 문제 있고요. 중중중중 골고루 그다음에 중상 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는데 오히려 이걸 좀 잘 살리셔야 될 게 3단원까지의 군데군데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편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시고 자 아무래도 진도가 완성되지 않으신 분들 많이 이제 이렇게 다듬지 못하신 분들 또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 또 학사 일정에 바쁘기 때문에 이 물투 같은 경우는 많이 못하죠. 이런 분들을 좀 배려한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시기는 사실 이제 1학기 동안에 좀 물투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선택이란 말만 올려놓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요? 하고 빠지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 심기일전에서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시는 진짜 물리투인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피 터지게 한번 준비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버트 조심하셔야 돼요. 이 난이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실제로 6평이나 또 9평도 이제 다가오겠지만 또 수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난이도는 엄청 올라갑니다. 이유는 이제 여기에 복합적인 산수 문항이 한 두세 개 내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번 7월 학평에서 10번의 전기장에서의 입자운동이라든가 전자기장, 자기장도 있었죠. 19번의 평면상의 충돌이라든가 역시 20번의 역학문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산수에 대한 설정, 전개가 뭐 심지어는 2차 방정식도 살짝 나올 수 있고요. 뭐 그다음 연립 방정식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왜? 평면적인 충돌은 이게 XY 성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이렇게 꾸며지죠. 그러한 문항으로 좀 더 more 산수가 좀 더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계산의 문항으로 대체된다면 그런 문항으로 이것들이 대체가 된다면 이것은 실제로 평가원의 그런 난이도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심하지 않겠죠? 네, 그래요. 학평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지금 이 시기 이후에 자 물리투를 어떻게 좀 준비하고 해야 될 것인가 짧게라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저는 물투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물투는요 전범위가 완성이 되어 있는 분과 아직 진도 미숙하신 분들 남아 있는 분들 그리고 전범위를 봤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고3 수험생 같은 경우 학교에서 이제 물투를 내신 진행하니까 좀 그걸 좀 봤어 뭐 이렇게 되는 좀 제대로 이제 진행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 해당하는 이런 기능적 개념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기능적 개념이라는 것은 이건 뭐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는 단계까지의 개념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준비됐을 때 기능적 개념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로 두 부류로 선생님은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전범위가 완성된 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릴게요. 물리투는 기출이 옳습니다. 물투는 기출이 옳아요.
제가 전반기에 이제 총평에서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물리투는 뭐 선택자가 많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정량 계산의 패턴이 좀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신유형이라든가 뭐 새로운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꾸며지진 않습니다. 결국 기출이 기출을 부른답니다. 그래서 기출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할 것은 그저 소모적 풀이에 절대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풀어놓고 휘발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의 평가라든가 이런 모평 또 작년의 수능도 그렇고요. 나오는 그런 상황 설정을 보면 예전에 5년 전에 6년 전에 이런 기출들이 재편성되고 재구성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버전업 기출 N제 강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버전업 기출 N제 이 교재는 18년 6편까지 쌤이 꾸며졌었고 강의도 진행됐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18년 7월, 9월, 그리고 10월 학평, 수능, 그리고 올해 4월, 그리고 6평까지 해서 최신 그 문항들과 함께 또 최신 문항이라서 또 새로 보는 문항은 아니랍니다. 그런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고기를 그 부분들의 내용들을 추가해서 촬영을 했고요. 이 추가 문항들은 자, 첨부 파일로 전부 다 깨끗하게 올려드렸고 현재 강의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수특, 수완, 네. 한번 보는 거 중요합니다. 옳습니다. 그렇다 한번 못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설정들이 여기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 이걸 정말 제대로 한다면 굳이 시간 없는데 수특과 수완을 꼭 풀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전반기에 수특을 풀었던 분이 있으면 다시 보십시오. 그 중에 자신이 아마 체크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이제 후반부에 수완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이 수완 문항 같은 경우도 설정 위주로 보시고 특히 수완 편에서는 뒤에 모의고사 편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의 문항들 세심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다듬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있는 것들을 현명하게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킬러라고 하는 그런 문항들. 자, 그런데 그런 킬러의 산수도요. 밑바탕의 개념이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안정적인 상황에서 산수가 진행되는 것이지 개념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산수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킬 개념, 킬 산수 문항에 집중을 먼저 해보겠다. 이거 하고 이걸 들어가도 좋은 효과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하고 이걸로 마무리 좋고요. 이러신 분 집중하신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강좌를 준비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 킬포인트 특강 시리즈 1, 2, 3, 4 이렇게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운동력학 같은 경우는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한꺼번에 복합적인 운동을 이루어지죠. 그런 운동들에 대해서 자 개념부터 산수 문항이 좀 있는 것까지 해서 정확히 기출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드렸고요. 뭐 교류 우리 RLCO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산수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류란 느낌이 선입견이 좀 있어가지고 그 결국에 오묘법칙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소홀한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하고 또 단진도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포함하고 또 특히 전형적인 산수계산 평면상의 충돌 그런 것들도 시리즈 하나로 딱 묶어서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 바라고요. 그 다음 물론 시기는 9편까지입니다. 9편까지 기출이 옳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분명히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왜 기출이 옳다고 말씀드리는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극강 파이널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요. 모의고사. 그 다음 진도 미숙하신 분들은 우리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현명해집시다. 진도 미숙자들은 물투하고 싶어 죽겠어. 아직 진행이 된 게 많이 없어.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진행합시다. 자, 기능적인 개념이 없이는요.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기출도 옳지 못합니다. 의미 없어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수특도 마찬가지고 수완도 마찬가지고 그냥만 풀어만 되면 그것이 공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능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 이상이랍니다. 아주 고난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란 것이 아니라 수능이란 것은 기본이란 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 포장을 걷어내면 기본 개념이에요. 그 기본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적인 개념이 준비가 없을 때는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갑시다. 프로토 골드 물리투. 자, 개념 강좌가 있어요. 남들은 문제 풀이하는데 나는 이 개념 강좌 됩니까? 아니요. 여기도 문제 풀어요.
이 기능적 개념이라는 것이 문제에 적용되는 단계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 이렇게 갑시다. 2단원, 3단원을 우선순위로 잡으세요. 2단원, 3단원을 우선순위로 잡읍시다. 이유는요. 아무리 뉴턴역학이 1단원, 열역학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점수 기반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섭렵할수 단원이 대단원, 4단원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거 잠깐 놔두고. 요 2단원과 3단원은 명료합니다. 명료하고 범위가 그닥 많지 않아요. 그닥 많지 않으면서 출제 비중은 그대로 50%라는 겁니다. 4개 단원이기 때문에 5개씩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도 좁을 뿐더러 문항수도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즘 뭐 말로 할 때 뭐 어떤 액수 돈 얘기할 때 뭐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성비가 좋아요. 우리가 투자한 시간에 대해 비해서 상당히 효율이 좋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단원, 3단원을 우선순위로 이 강의와 함께 물론 복습 철저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8월 10일까지 2단원, 3단원을 반드시 마무리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운동역학, 뭐 중력장의 포물수 온도라든가 등속 원운동이라든가 단진도라든가 특히 평면상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거를 자 이것은 8월 20까지 뭐 딱 이날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획을 잘 잡아서 플랜을 짜십시오. 8월 20일까지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열역학 파트 요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기체분자 운동과 하나는 열역학 1법칙에 관한 얘기 두 문항 나오는데 이것도 명료하거든요. 물론 산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주일 딱 잡고 열역학 단원을 일주일에 마무리 이렇게 플랜을 짜서 실천하십시오. 물론 계획이란 것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죠. 약간의 계획이 어긋나는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수정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어떨까요? 8월 말이 되겠죠. 어? 4단원 얘기 왜 안 합니까? 자 이런 얘기 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4단원은요 사실 수능 전에 한 달만 해도 돼요. 아 그런데 이 말 조심스러운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단원은요 하면 맞고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단원이 어려워서 보류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의 진도에 대한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9평을 전후해서 9월 달에 아 9평 때 4단원 뭐 문제 좋아 놓자 이거죠. 일단은 9월 달에 9평을 전후해서 요 4단원에 중단원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빛과 물질 이중성, 또 하나는 이제 현대물리, 양자물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요걸 전후해서 4단원을 충분하게 섭렵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2단원까지는 됐습니다 하면 하나씩 미뤄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쌤이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날짜의 플랜까지 짜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투하신 분들 그냥 단순히 로망으로만 놔두지 마시고 물투라는 게 뭔가 있어 보여 이런 거 안 되죠? 수능이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시 바라고 항상 이거 명심하세요. 기능적 개념, 문제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고요. 절대 길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긴 산수 문항이 있더라도 짧게 짧게 가는 그런 연습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문항에 대해서 몸이 익숙한 그 개념의 전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끝까지 화이팅하고 자, 이제 7월 학평은 1번부터 해설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고!